여덟 번째 education입니다. 코딩 실습 education 부분 education.openac.ai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학교들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 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로서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시스템, 교육 인프라를 새로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코드가 필요하고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도 여기 이 사이트에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가르치는 내용이 오아시스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오아시스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기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 그리고 이노베이션,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생활 간섭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이노베이션이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어떻게 코딩을 즐겁게 할 것인가. 그것이 SFP입니다. 소셜 펑션 프로토콜이죠.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여러분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과학, 생물, 물리 그죠? 그리고 뭐 천문도 있어야 되겠죠. 리눅스와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문학도 공부를 하고 예술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되어야지 이게 됩니다. 코딩을 공부하는 것이 코딩만 한다고 해서 코딩이 되는 게 아니라 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적인 기술, 인문학적 소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기존의 학교와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학교 다르게 학년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죠? 국경도 없고 그러면서 동시에 학년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학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으면서 어떻게 있느냐는 거죠. 없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에서의 학교와 학년이나 학급이 없고 새로운 개념의 학년과 학교와 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코딩하고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성을 해서 기존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시스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중고 플러스 대학 그죠? 또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보자는 거죠.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시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리고 캠퍼스도 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오시면 캠퍼스 오픈에시.kr 하면 MOC 형식으로 우리가 또 캠퍼스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캠퍼스가 기존의 학교와 어떻게 다르고 기존의 학원과는 또 어떻게 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에시 캠퍼스 에듀케이션이죠. 그렇죠?